샬롬, 대한민국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전수 아놀도 건강하니까 이상대입니다. 딱 이것만 합시다. 딱 이것만 하자. 자, 뭐 할 거야? 자, 오늘은요, 합시다. 이 스미스 머신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요. 네. 이 스미스 머신을 활용해서 저는 스쿼트 할 거거든요. 스쿼트, 다리 운동. 네. 네. 이 스미스 머신을 활용하시게 되면 허리의 부담감을 조금 줄이면서요, 스쿼트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쿼트 하다 보면 엉덩이가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허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거울 보시면서 내 몸이 틀어진 것들을 좀 안전하게 잡으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방법은요, 이렇게 어깨 위에다가 이 바를 올리시고요. 다리는요, 똑같아요. 이전에 스쿼트처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아니면 골반 넓이 정도 올리시고, 발끝은요, 바깥으로 한 15도에서 45도만 돌리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이 바가 내 어깨에 뜨지 않게요, 눌러놓은 상태에서 허벅지에다가 체중을 잘 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거울을 잘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는지요. 잘 본 상태에서 허벅지에 느낌 들어가는 거 느낀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왔는데요, 바로 왔지만 천천히 앉아요. 하나 둘 셋 아자, 다시 하나 둘 셋 아자. 만약에 내가 엉덩이 쪽으로 더 자극을 보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앉는 방법, 이 풀스쿼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마시고 엉덩이랑 무릎이 일자오는 정도까지, 이 정도만 앉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허벅지가 힘들 때까지 하신 다음에 스쿼트 놓으시면은 좋은 운동이 되겠죠? 오케이. 네, 이번에는 자, 맞아요. 이 스미스 머신은 진짜 그 몸이 틀어진 분들은 이게 고정된 바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있어서 부상의 위험도 막을 수 있고 또 무거운 중량도 할 수 있는 고립 운동이 하나인데, 이 기구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스미스 머신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등 운동을 하면 이거를 벤텀으로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남선들 정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 왼쪽에 근력이 다르신 분들은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만약에 오른쪽을 했어요. 좋아요. 오른쪽을 30개 했어. 네. 근데 왼쪽으로 하는데 네. 왼쪽이 근력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올릴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와줬다가 내릴 때만 버텨주면 10회 지점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이게 돼요. 그래서 팁이네. 저는 이렇게 만약에 양손이 안 되는 분들은 한 손씩 이렇게 하시면 하다가 도와주면서 네. 그래서 하루에 20회에서 30회 정도 꾸준히 하시면 멋진 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스쿼트도 20개, 30개 정도 해보세요. 가볍게요. 네. 고고.